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이번 영상은 M4와 이렇게 스탯 및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또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조금 부족하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Let's get it! 자, 첫 번째는 진짜 신생아? 유아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기동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스포는 이렇게 직립보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닙니다. 대각선으로. 직립보행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상대방의 총알을 회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동을 하시는 게 베이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유스. 유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다운을 말하는 거죠. 유령 스텝. 이 유령 스텝 같은 경우에는 앙키키와 방향키를 동시에 눌러주는 겁니다. 앙키키, 방향키, 앙키키, 방향키, 앙키키, 방향키. 이 유스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앙키키를 누르고 나서 바로 앞으로 가는 건데, 자, 이게 쭉 이어지는 거죠. 유스는 달려가다가 앙키키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앙키키. 방향키에서 손을 떼고 달려가다가 앙키키만. 이거를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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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쭉 이어주면 무한 유스. 업다운이 완성이 됩니다. 이 유스를 할 줄 아신다면 그 다음 단계는 고점인데요. 고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앙키키에서 점프를 해서 앞으로 가는 거. 그냥 단순하게 점프키만 넣어줬는데 바뀌었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유스를 좀 길게 타서 고점을 쓰는 화면인데요. 자, 보통 고점은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짧게 끊어서 씁니다. 방법이야 똑같아요. 길게 하다가 점프를 조금만 짧게 끊어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유스가 따닥이었죠. 따닥, 따닥, 따닥. 이번엔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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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닥. 순서는 앙키키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점프, 점프키죠. 그 다음에 제가 가고 싶은 방향키를 누르는 겁니다. 1번 앙키키, 2번 점프, 스페이스바 키, 세 번째가 방향키입니다. 다시 앉기, 점프 방향키, 앉기, 점프 방향키, 앉기, 점프 방향키, 앉기, 점프 방향키, 앉기, 점프 방향키. 빠르게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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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닥. 이거를 타이밍을 잘 맞게 써두시면 충분히 변화무쌍하고 자연스러운 고점이 완성이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앉기 고점을 했다면 걷기 고점도 가능하죠. 자, 걷기 고점, 걷기 고점, 걷기 고점. 이걸 짧게 이렇게 스나 스텝으로도 쓸 수도 있고, 요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섞어가면서. 이게 바로 M4의 2020년도 최적화된 고점이죠. 지금이 2020년이니까요. 물론 과거에는 뭐 2004년 오픈베타 때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때 피부스터, 뭐 칼부스터, 완부 이런 게 좀 많았죠. 부스터를 이용한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고점이에요. 그 완전 초창기 하셨다가 접으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개념은 부스터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솔직히 피부스터에 비하면은 이 점프는 좀 많이 약한 편이죠. 그때는 붕 날아서 여기까지 날아갔으니까. 자, 그리고
고점을 했다면 고점과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박스 타기. 일반 고점으로는 이런 걸 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앙키키와 점프키를 동시에 눌러서 이런 걸 넘어주는 겁니다. 지금 상하이에 있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우물 난간보다는 조금 난간이랑 높이가 비슷한가? 네. 아무튼 이 박스를 넘는 것을 할 건데요. 그냥 일반 고점으로 넘을래도 안 넘어지죠. 근데 이거는 고점으로 넘는 게 아니라 박스 타는 거는 앙키키와 스페이스바, 즉 점프키를 동시에 눌러줘야 솟아오릅니다. 동시에. 흔히 뭐 계곡 탈 때나 대캠에서 우물 난간 넘을 때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아이고 받침이 잘 나네요. 앙키키와 점프키를 동시에 같이 눌러줘야지 이렇게 박스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저거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제 스타일이, 저는 고점을 잘 활용한 스타일이라서 이런 박스 지형짐을 고점으로 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응용 플레이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는 앙키키와 점프키를 같이 누른다. 간단하게. 클리어가 됐나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바나나. 흔히 이 바나나는 진짜 옛날부터 뭐 영상도 많고 맞는 말씀이시죠? 제가 뭐 여기서 수정할 부분은 따로 없고 그냥 제가 이제 스텝이랑 여러 가지 사용법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낑까 넣었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앰플을 한번 좀 쏴볼게요. 바나나 탄이 어떻게 튀는지 쏴보겠습니다. 지금 바나나를 잡지 않은 상태인데 에임이 이렇게 섬이 튀다가 어느 한 점에서 중반부 되니까 모이죠. 다시 이렇게 반동으로 쭉 올라오다가 한 곳에서 쭉 머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야 상대방 몸통에 또 헤드에 꽂아넣을 수가 있겠죠. 자, 바나나는 일단 판이 이렇게 튀면은 내가 만약에 가로등이라고 할까요? 가로등 상단 부분을 맞추고 싶다. 바나나를 잡을 때 그냥 쏘면은, 이건 제가 뭐 자동으로 탄을 잡는 건데 잡지 않고 쏴볼게요. 이렇게 위로 솟구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에임을 마우스를 내려주면서, 자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주면서 바나나가 위로 튀는 거를 억제를 시켜줍니다. 버텨줘야 돼요. 그 다음 해야 될게 좌우 튀는 걸 잡아줘야 되는 건데요. 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잡았으면은 탄이 튀는 방향대로 제가 에임을 여기 둔 상태에서 바나나가 이렇게 우측으로 튄다. 그러면은 에임을 조금만 더 이렇게 당겨주면은 자연스럽게 탄이 우측으로 바뀌어서 제가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다시 탄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스포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홀딩으로 쏘는 것은 쉽겠죠. 그러면 다음 단계. 스텝을 밟으면서 바나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 제가 자주 쓰는 스텝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뉴스를 타면서 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근접에서는 고점.
흔히 이거를 옛날에 진짜 고수님들만 많이 썼었는데 타원형 스텝이라죠. 타원형 스텝. 뉴스를 밟고 뒤로 뺏겼다가 다시 앞으로 뉴스를 밟고 이렇게. 아마 이 스텝 같은 경우가 진짜 1대1에서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뭐 옛날 스텝이지만 지금 이걸로 다수의 킬을 올리는 분들이 많죠. 특히 요즘에는 스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고인물이라서 웬만하면은 이 스텝을 다 알고 계시고 잘 쓰세요. 그러나 이 스텝 한 가지만 알고 있다 해서 꼭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닌 게 스텝은 변화가 많아야 돼요.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은 읽히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옆으로 꺾었다가 뺐다가 다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총을 안 쓰고 움직임만 보여줘서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자, 이렇게 가다가,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할 수도 있고, 스텝은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뉴스, 그리고 고점. 만약에 이두 무기를 장착할 경우에는 제가 그 무기들을 바탕으로 펼칠 수 있는 스텝이 많아진다는 거죠. 즉,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다소 어렵더라도 앞선 뉴스와 고점을 스킬로 장착해 두시는 것이 스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야기가 중간에 잠깐 샜는데 바나나를 잡는 것에 이어서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하고 박스에서 이렇게 쏘든 아니면 실각으로 제 몸을 가리고 이렇게 쏘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로 많이 쏴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쏴가지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총기를 제어해서 쏠 수가 있는가. AK와 다르게 M4는 점사를 잘안 하죠. 웬만하면 다 난사입니다. 난사고 스텝을 이용할 때 잡기 쉬운 방법은 처음에는 무조건 홀딩을 하세요. 자, 보셨죠? 처음에는 홀딩으로 한 5발에서 10발 정도로 쏴주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중간에 탄이 모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겁니다. 1인칭으로 보여드릴게요. 모였다 싶으면은 이렇게 쏘다가 유스를 타고 쏘다가 멈추는 딱 지점 있으면은 이렇게 스텝을 밟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팁은 처음부터 이렇게 막 쏴대면은 탄이 너무 튀거든요. 이거를 잡아주려면 처음에 유스로 이렇게 탄이 어느 정도 잡아졌다 싶을 때 그때 유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쏴주는 게 훨씬 정확도도 높고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빼면서 타원형 스텝 다시 백스텝 하면서도 쏠 수도 있고요. 이게 참 스텝이랑 샷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술은 정해진 자리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까면 된다는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게 간단히 해답이 나오는데 스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과 탄을 어떻게 하면 잘잘 맞출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어찌 보면 유저마다 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미세하게 또 다른 부분이 많아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복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복귀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스포를 하지만 내가 실력을 조금 더 키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메이저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흔히 아프리카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 지금 본인이 보시기에 아, 이 사람은 실력이 좀 있다. 내가 이 사람 플레이를 따라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방향을 어떻게 움직이나 이 상황에서 뭐 박스를 먹었거나 아니면은 실각을 잡아서 아니면 어디 궤도 갈때 어디 궤도 갈때 그런 상황들을 잘 봐두세요. 이게 그분들이 딱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항상 이기는, 즉, 승률 퍼센트가 높은 상황들이 있죠.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이 플레이 잘한다. 이 플레이 했을 때 킬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런 플레이들을 눈으로 익혀두셨다가 본인이 그냥 연습 모드로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다 다시 보기를 남길 거 아니에요. 리플레이. 자기들이 방송했던 것들을 뭐 유튜브는 당연히 안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시고 이런 강좌도 중요하지만 실전 상황에서 스텝의 활용법에 대한 것이 훨씬 도움 많이 됩니다. 쭉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기본적인 건다 유세셨대요. 이렇게 타다가 갑자기 사람 만나면은 홀딩으로 이렇게 쫙빨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액샷은 홀딩이 사실 최고죠. 홀딩으로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액샷 나기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홀딩을 타서 조금 쏟아보면은 탄집 형성이 돼요. 초중반부를 지나면 바나나를 잘 보세요. 이렇게 초반에 초탄만 잘 잡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탄이 모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무빙을 쳐줘야지 제가 훨씬 효율적으로 상대방한테 바나나를 잡으면서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거리 측면에서도 항상 쏠 때는 내가 스텝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사정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골목 박스 앞에 있고 상대방이 저쪽에 창고에 있는데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쏴봤자 의미 없죠.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홀딩으로 바나나를 잡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스택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골목을 나와서 삼업해서 이쪽으로 전진하는 이렇게 전진하는 적들과 마주했을 때 효율성이 높고 효용성이 높은 것이지 이렇게 너무 먼 거리는 당연히 스텝을 밟으시면 안 됩니다. 탄을 잡고 제가 실각을 제 몸을 최대한 가리고 실각을 잡아서 상대방을 쏘는 게 유리해요. 장거리 같은 경우에 특히 가스 중총도 얼마나 제가 스텝을 잘 밟느냐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초탄을 잘 박아야 되고 가능한 상대가 나를 잘못 쏘게끔 제 모습을 숨긴 상태에서 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본인이 바나나를 잡는 거에 달렸겠죠. 홀딩이야 많이 잘 아실 다들 잘 아실 테고 기본적으로 M4는 고점을 장착해야 다양한 스텝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쏘면서 가다가 옆으로 한번 뺐다가
다시 뒤로 점프하면서 쏘고. 자. 축구로 비유하자면 헛다리를 짚는 거야, 헛다리를. 여러 가지 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저는 브라질의 호나우 두를 좋아하는데요. 그 선수가 옛날에 헛다리를 정말 잘 짚었죠. 이렇게 딱딱. 어떻게 하면 수비수들을 제낄까? 어떻게 하면 내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탄을 다 피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골을 넣어야겠죠. 골이 바로 바나나를 잡는 겁니다. 스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척 하면서 회피를 오른쪽으로 주고 다시 백 하면서 회피. 자. 다시. 그리고 항상 에임이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완전 낮춰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상대방을 맞닥뜨렸을 때, 적을 맞닥뜨렸을 때 핵샷을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쏘면 다리밖에 안 맞는데, 그죠? 급하게 올린다 해도 애초에 에임을 이렇게 위로 두고 가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에임을 조금만 높게, 지금 제가 이 박스, 이 선란 있죠? 안개를 누르면서 이거보다 살짝 높게 이 위를 쏜다 생각하고 이렇게 뉴스를 타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다니실 때요. 그래야지 샷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팁이 하나 있다면 1대1에서 잘 지지 않는 법. 예샷을 해야 돼요, 예샷. 첫 번째는, 자, 예샷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해당되어야 가능한 건데요. 스포를 좀 많이 해보셨다면, 내가 어디를 찌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사프를 해보니까 거기서 뭐 발소리가 났다. 또는 상대방이 이쪽 편에서 나한테 폭을 던졌다. 폭을 이렇게 던졌다. 또는 뭐 총을 이쪽에서 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상대방 이쪽에 있는지 알겠죠. 알고 올라가기 때문에 가면서 쏠 준비를 무조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서양 서부 총잡이들 영화 보면은 총을 빨리 꺼내서 누가 먼저 쏘느냐. 일본에서는 칼을 누가 빨리 뽑느냐? 발검술이라죠. 총은 발총술인가요? 하여튼, 총은 지금 갑자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리고 이번엔 박스를 먹은 상태에서 스텝을 밟으면서 싸우는 법. 이거 역시 뉴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박스에서 쏘기만 하면은, 물론 제자리가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요새는 샷발이 다 좋기 때문에 박스까지도 고정된 물체를 맞추는 데 있어서는 이 박스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골목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점 뛰면서 이렇게 쏘는 사람들한테는 박스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박스를 먹고 1대 다, 즉 상대방이 수적으로 유리한 수적으로 우세한 싸움을 할 때는 저 혼자 할때 이렇게 이 스텝을 씁니다. 앞뒤,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왔다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뉴스를 이렇게 타주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에케인데요. 에케 같은 경우에는 M4랑 다르게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M4는 길게 숫자도 타지도 않고 이렇게 완전 느리게 끊어 다녔죠, 이렇게. 왜냐면 유스를 길게 나가면 나갈수록 에임이 벌어져요. 보이시죠? 에임이 벌어졌다가 줄어듭니다. 즉, 이 에임, 이렇게 에임이 벌어지는 거를 최소화하려면은 유스를 최대한 짧게 타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이렇게 길게 타다가도 적을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탁탁 끊어줘야 돼요. 탁탁. 하다. 일단 에케 같은 경우도 홀딩을 기반으로 한 총기이기 때문에 서서 쏘는 것보다 앉아서 쏘는 게 바나나를 잡기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더군다나 에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샷을 쏠때 난사와 점사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근접한 거리에서는 이렇게 난사가 훨씬 효율적이겠죠. 바나나 잡는 법은 M4와 똑같이 초탄 치다가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탄집이 형성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바나나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근접한 거리에서는 난사를 해주는 게 맞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박스를 먹고 있다, 그럴 경우는 아무리 근접이라도 이렇게 쏘면 당연히 박스밖에 안 맞겠죠. 한 점에 집중을 해서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할 때는 실전에서 이렇게 적을 맞닥뜨렸는데 상대방이 박스에 머리를 내밀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뭐 가릴 것도 없이 점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뭐 점서도 종류가 많았죠. 이제 1점사, 2점사,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3점사. 3점사는 지금 제가 쏴도 조금 헷갈릴 정도로 까다로운데, 솔직히 2점사, 3점사 필요 없어요. 에케는 무조건 1점사입니다. 에케를 왕년에 좀 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도 2점사, 3점사 안 썼고요. 옛날에 에케소 시절 때는 1점사를 이렇게 쏴줍니다. 리드미컬하게 딱딱딱딱딱딱딱딱 점점 이제 반동을 제어하기가 쉬워지면은 속도를 좀더 올려서 이렇게 거의 뭐 무반동이에요, 1점사는 솔직히. 사기입니다. 자, 점사는 이렇게 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근접한 거리 경우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머리만 내밀고 있거나 뭐 어깨 아니면 몸만 살짝 내밀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난사보다 점사로 점사를 익혀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MK라 해가지고 MK는 M4와 AK를 합쳐놓은 말이죠. 그만큼 고점을 쓰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무빙으로 제압하는 AK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끊어치기 이렇게 유스를 타면서 홀딩으로 빨던 AK와 다르게 MK는 고점을 뛰면서 폭풍처럼 상대방을 몰아치는 겁니다. 바나나를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점 띄운 상태에서 바나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AK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바나나가 크게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제어를 조금만 더 잘하시면은 충분히 근접에서는 최강 MK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난사를 할때 주의할 점이 끊어쏘는 거예요. 끊어쏜다는 거는 난사할 때 1.4가 아니라 자 이렇게 몇 발씩 몇 발씩 난사를 여러 번한 번에 다다다다 다 쏘는 게 아니라 끊어서 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처음에 MK로 이렇게 쐈는데 상대방한테 탄창 안 꽂히네? 그러면 수정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탄창군 군대에서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죠? 실제 사격할 때 탄창군 수정하기 위해서는 크리크 수정이라는 걸 해요. 크리크 수정 같은 경우에는 사격이 끝난 후에 수정을 하지만 지금 저희 게임상에서는 이렇게 총을 발사하는 와중에도 잠시 멈췄다가 쏘면은 그게 바로 그냥 에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게임이 현실보다 쉽죠?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초반에 점프를 하다가 난사를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AK 스택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M4와 AK 스택 및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혹시 이 영상에서 뭐 본인이 지금 알려드린 스텝 외에도 이런 스텝이 좀 궁금하다 또는 내가 이런 스텝을 쓰는데 바나나가 잘안 잡히는 것 같다 또는 방금 알려드린 스텝들이 조금 나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스텝에 대해서 조금 이 점을 보완했으면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제가 방송하는 저녁 8시 이후에 한 새벽 1시 정도까지는 방송을 하니까 방문해 주셔가지고 채팅 쳐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나 및 보조무기 사용법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 이후에 제작해서 제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주 땡큐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유바!